너무 순진하시고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오빠가 나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렇게 티를 내는 언니같이 둔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몰라. 미안해.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유라 곁에 있고 싶어서? 불쌍해서. 이젠 좀 솔직해져도 되려나? 이주야, 네가 싫었단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이. 사람들이 그런 저를 무시하고 욕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삶이 얼마나 최악인지. 다음 생에는 착하게 살지 마. 그거 너만 피곤한 거. 내 모든 걸 걸고 그들에게 복수하겠습니다. 그럼 부디 내게 기회를. 그런 건가? 2년이라고? 1년 전이잖아. 그럼 내가 과거로 돌아왔다는 그런 파은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럼 내가 최초가 되겠네. 파은 통보하. 내 가족에게.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한유라에. 안녕하세요, 서도국 씨. 한희주 씨? 절 아세요? 한유라 씨의 언니, 그리고 이세혁 실장의 와이프 되신 분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신데. 저는 어릴 때 입양돼서 유라의 친언니도 아니고 유세혁 씨와도 파혼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결혼. 유라 말고 나랑 하면 어떻겠어요? 언니? 뭐야? 왜 둘이 같이 있어요? 우린 이걸 써야 하거든. 올라가죠. 너 제정신이야? 다음에 유라가 전번 남자한테 손을 대? 나 소도국이랑 잤다고. 저거 당했죠, 너. 나 지금 갇혔거든? 내 여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데 그냥 두고 볼 순 없잖아요. 당신은 왜 날 택했냐는 소리야. 복수하고 싶어.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어. 그래서 당신을 택했어. 그래, 바로 이게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 결혼하자, 이주야.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던가. 이게 아니었어? 그걸로 하고 싶잖아. 결혼 계약 기간은 뭐 협의해서 쓰면 되고. 1년으로 해. 이정혜, 한유라,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들 식장에 앉아서 우리를 축복해야 해. 어차피 당신도 투자 받으려면 할머니 께 인정받아야 될 테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버지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셔. 설마 네 아버지 손잡고 입장할 거라는 기대까지 하진 않았겠지. 진짜 가족도 아닌데. 다 망칠 셈이야. 오늘 당신 이 서도국의 신부가 되는 거리야. 가장 멋진 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하게 웃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웃어, 지금. 오늘 나는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정혜, 당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겠다고. 둘이 있을 때도 연기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우리 가짜 결혼인데. 그럼 가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만약 내가 진짜 결혼을 원한다면.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몰라? 보고 싶어서. 좋아해, 당신을 아주 많이. 너희들이 대체 뭐니? 둘이 쓰자고 우리를 속인 거죠. 서로 사랑하는 척하면서.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나 말이야, 내가 진짜 딸이었대. 할아버지랑 이정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 이정혜도 알고 있어. 친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았는데 더 듣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넌 네 엄마가 이제껏 내 자리를 노려왔단 거냐? 라고 하지 마요. 역겨우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넌 이제 내 딸 아냐. 화를 내. 그리고 답을 들어.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어. 겨...
곁에 두고도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친딸이에요. 뭐?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세요. 그 후에도 잘 못 믿겠다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걸 택한 거겠죠. 혹시 선생님이 내 친엄마예요? 나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 여자한테 복수할 수 있게. 이정희가 어머니와 날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정희 씨와는 그리 좋은 인연이라고 할 순 없지만요. 이정혜와 나, 우리 둘 중에 누가 이길까가 궁금한 거야. 아니면 누구 편에 붙을지 간을 보는 거야. 글쎄, 둘 다라면? 그럼 내 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이주는 내 자식. 네. 내가 당신 속을 물을 줄 알았어! 이주가 정말로 내 친딸이라고. 당장 나가. 저거 내가 죽이려고 했던 한이주야. 이주야. 나 너무 무서웠어. 그때처럼 돈을 잃을까봐. 그게 싫어. 내가 와이프한테 말을 못한 게 돌아왔어. 나도 당신처럼 그날 당신 차와 내 차가 충돌했어. 깨어나 보니까 1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고. 우리 오늘이 그날이잖아. 그냥 이미 신이 있다면 부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삶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만 받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삶을 돌려주십시오. 사라졌어. 당연하지. 난 이미 당신 아내잖아. 사랑해. 우리 오래오래 더 행복하자. 당신을 만나서 행복은 일상에 있다는 것을, 매일 지나치는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완벽한 결혼이다.